네, 오늘 출발 증시 현황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올해 첫 번째 거래일 개장 앞두고서 오늘 이슈 분석은 지난해 시장 그리고 수급 동향 12월장 특히 정리해서 이제 거기서 어떤 의미를 뽑아보는 걸로 준비를 하셨어요.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작년은 같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중요한 지표나 중요한 변화들을 한번 체크를 해야 또 올해 1월 달, 그리고 또 올해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12월 달에 이어졌던 수급들 살펴보고 또 외국인과 기관은 뭘 샀나, 여기서 또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가장 먼저 어떤 글로벌 증시를 상대적인 흐름을 비교해 봤을 때참또 보면서도 참 놀랍고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가 다른 국가들보다 한 11월 달부터 나오는 강한 상승세가 눈에 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자신감도 같이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S&P 500보다도 훨씬 더 빨간색 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또 코스닥이 막판에 힘을 내면서 또 S&P 500보다도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막판에 한 1.7%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 코스피 지수에 대한 동향들을 못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성적표 쪽으로 봤을 때는 참 놀랍게 이어졌는 모습들인데, 올해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램이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고 이런 쪽으로 보여주는데, 앞으로 또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지도 계속 체크하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양시장에서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지수와 같이 연결되는 모습을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지금 왼쪽인데요. 특히 지수의 상승세와 함께 같이 이어지는 부분들은 개인들이 가장 또 중요한 모습들로 끌고 가면서 움직였던 부분들인데, 코스피 지수 쪽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외국인이나 기관, 연기금은 모두 다 이에 동참을 못하는 흐름들로 좀 아쉬운 상황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개인들 쪽에서 지수를 이끌었다라는 쪽에서 거의 자신감 충만한 쪽은 개인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코스닥 쪽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12월 중반 이후부터 나오는 변화가 아무래도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이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연기금이 서서히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렸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한 12월 중반 쪽에서는 비중을 좀 많이 줄였고요. 오히려 아마 이 부분들은 코스닥 쪽의 어떤 대주주에 연관된 흐름들이 아무래도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관점들인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다시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흐름들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지만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좀 주된 모습들을 보이면서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 대한 흐름들을 가져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으로의 재진입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자금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개인들의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중시 주변 자금 같이 지켜보게 되면요, 일단 지수, 고객예탁금, 신용잔고 모두 다 우상향이고 거의 정점으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딱이 흐름만 보게 되면은 이제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일단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는 볼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게또 신용잔고도 잔고겠지만 고객예탁금이겠죠. 특히 고객예탁금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65조 원대 이상까지 또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지금 시장 동향을 봤을 때는 지칠 만한 흐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유동성의 설명을 할수 있는 고객예탁금이다 보니까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은 살짝 있어도 여전히 고객예탁금이 보강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돈될 만한 곳이 증시밖에 없다라는 관점들이 가장 눈에 띄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기준은 어떤 충분한 유동성을 안고 움직이고 있다는 쪽이 계속 확인된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런 상황 중에서 일단 지수가 먼저 꺾이느냐, 예탁금이 먼저 꺾이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인할 흐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일단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고로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가장 주목을 끌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어마어마해요. 한 4천만 원에 육박하는. 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은 어떻게 연관이 되고 또 최근에 달러가 인덱스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던데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달러와 추이는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지난번에 달러화가 약세 국면으로 갈 때 어떤 자산이든 간에 어떤 흐름이든 간에 어떻게 보면 좀 무지막지할 정도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쪽으로는 잠깐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쪽이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약간 분위기가 올라가지 않나라는 쪽에 대해서 살짝 좀 더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적정 가치나 이쪽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은 좀 아직 복잡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달러화가 약세 국면 쪽으로 계속 가면서 이제 최근에 다시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90대를 안착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대에서 어떤 확인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다시 약세 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통화라는 입장 쪽에서 오히려 그 가상화폐긴 하겠지만은 이런 변화와 같이 연결됐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들은 좀 더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을까라는 쪽은 들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그 변동성이라는 쪽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 국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좀 어느 정도 안고 공격적인 쪽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지금 이쪽에 무게를 싣고 대응하는 전략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달러 인덱스의 약세와 함께 갈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위험 자산에 대해서 계속 어떤 신경 쓰는 전략들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지난달 수급을 정리를 해보죠. 업종별, 종목별로요. 그렇죠.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이었는지 좀 볼까요? 네, 업종별로 봤을 때 이제 개인 쪽에서 가장 많이 산 쪽은 전기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쪽은 가장 많이 차익 실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기전자 쪽에서의 개인의 흐름들은 여전히 강한 흐름들이었고요. 그 밖에 또 금융주도 많이 매수를 한 측면들이 지난번 11월 달에도 나왔듯이 12월도 여전히 유지가 된 모습들인데 게다가 또 운수장비, 유통주 이쪽도 매수세가 좀 많았고요. 의외로 음식료업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꾸준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외국인들 쪽으로 보게 되면 화학, 대표적으로 2차전지겠죠. 이쪽과 함께 의약품 쪽에 대한 매수세 꾸준하게 나오면서 아마 지금 또 JP모건 헬스케어를 외국인들이 기다리지 않나 뭐 생각도 잠깐 살짝 들고 있는데요. 이쪽에 대해서 12월 달 매수세가 좀 많았고요. 기관도 의약품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약품 쪽은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이 높은 쪽이다라는 쪽도 의외로 확인되는 12월 달의 변화였고요. 그 밖에 건설주를 또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쪽의 매수세와 함께 건설주의 변화들도 같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주요 매매 종목들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 쪽에서 순매선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쪽에서는 당연히 삼성 SDI, LG화 이쪽을 가장 많이 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이 대세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밖에 IT 쪽에서 LG전자, SK하이닉스도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 어떤 네이버도 오랜만에 매수세가 좀 같이 이어지면서 플랫폼주가 좀 오래 쉬었는데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 중이고 거기다가 한국전력도 매수세가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그 밖에 코스닥 쪽은 또 외국인들 쪽에서의 어떤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워닝 IPS라든가 카페24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요. 그중에서 외국인들 많이 산 종목들 쪽에 눈길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와 현대제철, 또 삼성물산,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 특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공법을 쓰면서 지금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오른 반도체 장비 쪽이다 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하나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금 데이터에 관련된 쪽의 기대감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니 LED TV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집니다. 우리나라에선 서울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인 주자죠. 외국인들이 관심이 높다는 점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기관의 수급이 집중됐던 종목들도 좀 정리해보죠. 네, 기관 쪽도 코스피 쪽을 봤을 때 카카오 같이 외국인과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게임즈 쪽에서 NC소프트도 같이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눈에 띄는데 코스피 쪽에서 의외로 지금 바이오주가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삼성바이오, 녹십자, SK 같은 경우도 눈에 띄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전력도 기관도 관심이 높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어떤 외국인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종목별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그래도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에코프로 특히 2차전지 관련된 섹터 쪽에서 코스닥에서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소부장 쪽의 동진세미캠, 스튜디오 드래곤도 관심이 높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뭐 순위는 없지만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들의 종목 쪽에 대한유화가 어느 정도 어떤 화학 쪽에서 눌림목을 마치고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고요. 그 밖에 일진 머터리얼즈와 함께 RFHRC 오랜만에 5G 종목 쪽에서 좀 대장주 성격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쪽인데 이쪽의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가사되어 있다는 점을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 에코 마케팅 여전히 올해도 성장한다라는 관점이 높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는 점들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